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일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서 이 흉기를 놓고 사라졌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11일 날 범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붙잡힌 다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붙잡혔는데 CCTV 화면이 공개가 되고 이 남성이 앉아 있거나 서서 흉기를 놓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 추적을 해서 붙잡았는데 자 보니까 집에서 잡힌 겁니다. 강동구 성내동 집에서 체포했다고 하니까 이게 CCTV 화면이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인상착의나 이런 제보자도 많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을까? 한동훈 장관의 집을 어떻게 알았을까? 경찰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번에 더 탐사 강진구 일당들이 더 탐사가 여기를 방문했을 때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작년 11월 27일 날 한동훈 집 앞에 방문해서 더 탐사 일당 5명이 그 앞에 들어가서 벨을 눌리고 유튜브를 켜고 방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갈 때 그 입구에 들어가는 과정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한동훈 장관 집이 몇 동 몇 호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방송을 보고 몇 동 몇 호다 알았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흉기를 놓고 나올 정도의 이 과감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 누군가 뒤에서 봐준 사람 배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범행의 전일은 날이 11일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새벽에 흉기를 갖다 놓았다. 보통 직장인들이라면 수요일 날 평일 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직장인들이 이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보통의 이 장관 집 앞에 이 흉기를 갖다 놓을 정도면 누군가가 집단이나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개인 원한이 있지 않는다면은 개인 원한에 있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특정인을 골라가지고 흉기를 놓기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거기에 상대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이 뒤에 누군가가 이 사주했거나 또는 공범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경찰은 보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를 산 곳 그리고 흉기를 산 대금 등등해서 40대 이 40대는 42살입니다.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40대 초반이 남성이 여기에 가서 흉기를 놨을 때는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강진구 일당이 갔을 때는 5명이었습니다. 그게 2022년 11월 27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5명이 이렇게 가가지고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그동안 자신들이 그 술집 의혹을 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5명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 강진구라고 하는 더 탐사가 갈 때도 5명이 움직였는데 그런데 흉기를 들고 간 사람이 단 한 사람이 갔는데 그 한 사람이 단독 범행을 했을까?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더 탐사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누군가가 교사하지 않았을까?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동안 더 탐사의 강진구는 작년 11월 27일 날 현관문 앞에 찾아가서 한동훈 장관님 계십니까? 더 탐사에서 취재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외출 중이었고 한동훈 장관 가족들만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족만 두고 집을 비운 사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이들을 지금 공동 주거 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경찰에 직접 고소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자, 그러니까, 가장이 없는 상황에서 때를 지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안에서 유튜브를 본지 모르지만, 이 유튜브까지 봤다면 더더욱더 충격받지 않았을까. 자, 이 문을 열어주면, 문 열어주는 과정까지도 고스란히 찍혀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이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찾아가서 위협하고 흉기를 들고, 뭐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을까. 자, 이 이재명의 개딸들이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경찰 두 사람이 봉합수술을 받고 한 사람 봉합수술을 받고 크게 중상을 입을 정도. 자, 그리고 선거 유세 현장에서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마구잡이로 우산을 휘두르고 또 저기 대법원 앞에 설치해 놓은 화환에 거기 화환에 보니까 그걸 가위를 가지고 싹둑싹둑 거기 글 적힌 걸 자르다가 자, 신자유연대의 김상진 대표에게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딸로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지금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서 겁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 우리 공동체 안에가 그야말로 이렇게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자 겁도 없이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이렇게 위협할 상황이면 자 개인 간에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이나 집회 현장을 보면 정말 섬뜩한 현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보면 말로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말 공격이 말과 글이 너무나 독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과 글이 그야말로 전쟁보다 더하다. 총소리가 안 나는 총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겨냥하거나 뭐 이럴 때는 깝죽거린다. 최강욱이 그렇게 했죠. 깝죽거린다. 그리고 저저저 이렇게 하면서 일개 뭐 장관밖에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내전 상태라고 합니다. 내전. 이런 걸잘 반영해서 그러는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재명을 따르는 세력들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 섬뜩하고 겁이 난다는 겁니다. 이 댓글을 보면 빨리 저기 배후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 찾아내라. 그러니까 이재명만 사건만 하더라도 이재명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갑자기 의문사를 당한 사람이 5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너무나 태연합니다. 그걸 보고 국민들이 정말 놀라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놀라지만 이재명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섬뜩하다는 겁니다. 전혀 별일이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걸 보고 야, 정말 충격적이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기 보면은 댓글이 많은 걸 중에는 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사주를 했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가 댓글이 2,900개 달했습니다. 2,986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악질 조직이 있을 것이다. 다 추려내라. 2,669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 이 개딸들의 사이트에서는 자작극이라고 했습니다. 자작나무 편다. 자작나무 불태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작극. 똑같은 시간에 언론에 같이 나왔다. 그런데 자작극이라고 했던 세력들. 자, 이 자작극이 아니라 너무나 무섭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장관도 이러니까 자,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까? 뭔가 밖에서 말을 잘못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거슬리는 말을 했을 경우는 너무나 겁이 난다는 겁니다. 섬뜩섬뜩.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몸을 많이 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면은 공격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지금은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이 김용호 씨가 극단적인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도 누가 배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충격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거 문재인 5년 겪고 난 뒤에 특히나 이재명이 전면적으로 정치 현장에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개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개딸들이 나타나고 이게 단식하는 현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서 직접 이재명에게 큰절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그날은 비가 왔는데 비가 오는 가운데 거기 밖에서 큰절을 뭐 3,000배 108배 이런 식으로 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야 정말 충격적이다. 이 사교구나. 이게 맹목적인 사교는 나중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재명의 이그 추종 세력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뒤에 배후가 있을 것 같다. 단지 열린 공감TV 더 탐사의 유튜브만 통해서 이게 정보를 알고 갔을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한 사람이 저기 찾아갈 정도면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거나 누군가가 이 작업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게 뭔가 조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의혹이 있습니다. 자, 경찰도 지금 수사에 시간 걸리는 거 보니까 여기 지금 배후가 있는 걸 보고 뭔가 추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라간 것도 CCTV가 없는 계단으로 통해서 싹 올라갔고, 그런데 뒤에, 집 앞에 CCTV가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거기 딱 덜컹 걸렸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혼자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배후가 있을 것 같다. 빨리 밝혀내라. 대한민국이 정말 무서운 사회로 변한다. 자, 하마스가 따로 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마스도 일종의 정당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저기 하마스는 정파라고 해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개딸들이 뭉치고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은 완전 하마스 같은 게 더불어민주당이 하마스화 될수 있구나 하는 두려움이 대한민국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 이번에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흉기를 놓고 그것도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갖다 놨다는 점에서 더더욱 더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그런 점에서 아주 신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